미국의 지구가 서로 누군가 되었습니다. 동북, 서북, 중국. 그래서 독도 수호의 새로운 지표, 유형을 이루어내고 모든 분들이 이 단체의 말로 살아 움직이는 독도로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지금은 120만입니다. 120만. 그리고 독도 코리아 선발대 조직위원장 김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독도 이름으로 이 무대를 준비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귀한 시간으로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또한 참가자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스 독도 미스터 독도 코리아 수상자들은 한국의 미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며 진실된 독도 알리기 세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 무대 뒤에서 긴장된 시간을 갖고 있을 텐데요. 적지 않은 무대에서는 저도 이런 시간이 되면 많이 떨립니다. 다소 틀리고 서툴더라도 큰 응원의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미스독도 미스독도 코리아 선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영 조직위원장님께서 핫플릿의 첫째로 반갑습니다. 문재익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제 혼자서 이 단체를 창립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대한민국 제1회 독도사람 홍보연주회를 계획해가지고 한양대 군대기학과, 경희대 군대기학과 50명을 참관해서 두 달간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후원해주게 됐는데 50만 원을 해줘서 950만 원이 뛰었습니다. 그때 방법이 없어서 그때 제가 뼈가 먹는 고통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남양에서 독도에 나행사를 배관 등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셔가지고 크게 성원해 주셨고, 지난 6월 19일 날 이 신평정 총회장하고 혼다 당분이 대현정 회장 같이 독도에서 애국가를 사절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지금 애국가 사절 부르라고 그러면 사절까지 아마 부르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애국가를 사절 부르고 일본인이 독도에서 애국가를 사절 부르자, 이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정말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고 일본은 우리에게 부끄럽고 일본의 국력을 우리가 능가할 때까지 독도 수호는 중단 없을 것입니다. 오늘 참가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좋은 성적을 얻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역사의 변화를 PC와 AD로 구분하죠. 역사라고 하는 말을 히스토리라가 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역사, 그리고 AD는 단어 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도의 어퍼 어로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 연합을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BC를 before 코로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AD를 after this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 양복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와서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 맞지 않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제가 한번 독도는 할 때 여러분들 대한민국 땅 하고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독도는 대한민국 땅. 다시 한번 독도는 대한민국 땅.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작은 바위 덩어리 몇 개는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을 때에 독도를 먼저 침탈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 땅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문제회장 감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축사를 이만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신평정 총회장님의 축사는 또 역사와 또 자, 그러면 제가 본선 예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릎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1 독도 미스터 크리에 본선 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장군 세종대왕을 존경하며 태권도 솜씨로 독도를 지키시다고 했는데요. 입장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줄까요? 우리 친구들 박수를 쳐야 나온답니다. 이번입니다. 네, 뭐야, 호주도 한번 치해주고 호주 한번 치하고 나오세요. 네. 조금 더 앞쪽으로.
독도가 여러 생물들에게 살아갈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제 자신도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방송영상과를 재학 중인데요. 독도를 알리기 위해 독도의 아름다움을 담은 노래를 제작하신 레이디스코드 이소정님처럼 제 전공을 살린 독도 플래시몹을 제작하여 유튜브, 틱톡 등 여러 미디어 플랫폼에 업로드해 독도 홍보 세계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쳐야지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밤콩 선원입니다. 캐나다 유학 생활과 유럽 배낭 여행 그리고 경영학 전공은 제게 드넓은 세상을 만나고 큰 꿈을 꿀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쌓은 역량으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고자 합니다. 독도 홍보 대사로서 우리의 국민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대한민국의 철안한 유산인 독도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나 든든하네요. 여러분 박수 치는지만 입지 않습니다. 우리 스타들이요. 네, 일단 뭐 인물부터가 네, 잘생겼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늘 같은 자리에서 소중한 걸 지킬 줄 아는 사나이 8번 정지효입니다. 아, 독도. 홀로 독에 성도를 써서 독도인데요. 그래서일까요? 늘 우리나라 최동단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연기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사회와 사회 문제와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들을 주제로 한 작품을 참여하는 게 제 큰 목표 중 하나입니다. 독이라는 말은 돌의 남의한 사투리이기도 합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굳건하게 쓰러지지 않고 지키는 돌성, 우리의 독도처럼 저도 제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참가자 미스죠? 네, 서강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재학 중이고요. 연극, 영화, 광고 씬들을 수영하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소설로 열애한 본선 중에 있었고요. 네, 본선 중에 지금 현재. 네, 그리고 음악 연극 영재원 최우수상. 오! 와, 그 아리인 교육부 장관상 단체 부문 금상. 금상. 네, 독도를 앞장서서 알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앞장서서 네. 오시겠습니다. 김승희 님입니다. 참고로 10번입니다. 입장 박수 주세요. 박수로 받아주세요. 네. 네, 좀 더 한 걸 맞고 나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독도처럼 항상 잃지 않는 맑은 미소와 깨끗함의 지닌 김승희입니다. 저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음악연극과를 나와 현재까지도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학창시절 때부터 국악과 소리, 역사를 배경으로 한 연극, 뮤지컬 등에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한국처럼 우리의 것을 알리는 데 설렘을 느끼며 관심이 많았습니다. 탈승, 빛난희, 제 이름처럼 독도에 직접 발을 내딛어 올라타 저의 맑은 미소 한 방울로 독도를 빛내고 싶습니다. 독도의 날 10월 25일 121주년을 맞이하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이 아닌 우리의 섬, 우리의 고향으로 떠올 수 있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도의 얼굴이 되어 한국을 알리겠다고 하신 모시겠습니다. 미스 독도 이수현 박수 주세요. 네, 큰 박수로 받아주세요. 한국인에게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빛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대의 이수영입니다. 수많은 무대에 서며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려온 저는 감사하게도 다양한 미인 대회에서 수상을 하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혁 생각입니다. 네, 마이크 좀 낮춰주시고요. 가끔만 꺾으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한국사 1등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3급 자격증까지 취득한 사과번호 12번 강지원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속담 들어보셨나요? 저는 항상 웃음을 통해 기쁨은 두 배로 아픔은 반으로 줄입니다. 하지만 복부를 떠올리면 웃음보다는 아픔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명백히 우리나라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진실의 곡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가 미술 독보가 되어 유튜브를 통한 독보 홍보 영상 제작을 통해 웃음의 성 독보가 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 수학 교육과에 가시고 저는요. 네, 참가번호 13번 이수진, 미스몽은 여자입니다. 일단 모시겠습니다. 박수 보내시죠. 나시죠. KBS 특별대상 감사 생방송에 출연했고요. 독도 홍보대사라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 꼭 함께하고 싶어서 지원했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 독도의 새로운 얼굴이 될 참가번호 13번 이수진입니다. 한 걸음 더 앞쪽으로 나갈까요? 네.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지피 지키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바로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뜻입니다. 독도를 빼앗으려는 세력들로부터 독도를 지켜내려면 역사를 바로 알고 끊임없이 지식을 쌓으며 관심을 가져야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미덕뿐만 아니라 지덕을 겸비하여 독도를 굳건히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독도를 지키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주신 감사 이수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대 노크를 할 참가번호 15번 양혜수입니다. 리포터로 활동하며 약 1000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담아내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요. 항상 누구에게도 먼저 나가는 친화력과 그리고 이 밝은 에너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저는 취지의 여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제는 미스 독도 코리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독도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미스 독도 코리아의 여왕이 되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김민아 참가자입니다. 독도 모문화 행사, 독도 학술교회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를 쳐야지 나온답니다. 외람되게 한 박수 좀 크게 쳐주시죠. 네, 이 김민아님 한 번 더, 네, 나오셨죠? 네. 네, 한 걸음 더 가까이 와주시고요. 마이크 살짝 내려볼까요? 네. 네, 살짝 각도를 네, 거꾸로 내겠습니다. 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트 날인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부터 준비를 했어요. 네. 하트 뿅뿅뿅 발사했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남양도 동일본지
외국 소마나 새들의 고향 아무리 자기 뜻하며 누려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 우리 땅. 네, 잘하셨어요. 네. 제 괜찮다 한 번 더 불러도 돼요? 한 번 더 어때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긴장할 거 없어요. 편안하게. 경상북도 울릉군 남현도도 밀본지 동해 132, 북위 37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 1300 동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어우 잘하셨어요. 노래면 노래 Ladies and gentlemen, honor to meet you. I enjoy traveling around the country. 영어면 영어. 오늘도 반짝반짝 팔방이 16번 김민아입니다. 이 무대를 계기로 한국의 아름다운 땅 독도를 전 세계로 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우리 통역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나트유스 리버스기 안고모니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남동쪽, 동남쪽 따라서 200리. 참 익숙한 노래인데요. 이 200리가 87km로 바뀌어서 지금 87K라고 발달을 씁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노래가 유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독도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들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모델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렸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북도를 세계로 소통하는 네, 한 걸음 더 가까이. 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이 아름다운 곳에는 항상 죄송합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박수 한 번 주세요. 예. 시선이 머문 곳에는 항상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을 독도로 이끌 이은주입니다. 저는 교사로서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 올바른 역사, 문화 교육을 위해서 힘써왔는데요. 일본의 역사 왜곡에 개탄하고 제 재능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참가자 나와주세요. 사단법인 우리 문화 지킴이 삼국지향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도 홍보 세계화를 위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죠. 네, 나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좀 더 가까이 볼까요? 네. 이, 이제나 저제나,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2021 독도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이즈나마나 독도 홍보대사는 없구나. 안녕하세요. 참 지고 예쁘다는 이름을 가진 이즈나입니다. 저는 현재 한정그룹 비서직과 우리문화지킴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방 각지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전통문화에 대한 우수성 홍보 업무를 진행하며 우리 문화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 더 크다고 자부합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열정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자리에 선 저는 저는 오늘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랑, 독도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더 나아가 비서전문교육센터 대표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이즈나의 참지구 예쁜 도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수명연대에 졸업한 영어의 잉글리시의 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가번호 23번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세계 한인회를 중심 플랫폼으로 하는 개간지 피클365의 이사이자 기자로서 글들을 쓰고 있는 현직 가수인데요. 아무래도 한인회를 중심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것들을 글을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찾고 있는데요. 그런 콘텐츠 중에서도 정말 우리 것이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인데 정말로 정확하고 올바른 것이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독도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슴 아픈 역사가 아니 자랑스러운 역사가 거듭나는 독도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자 겸 가수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전 세계로 우리 독도를 올바르게 알려내고 또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챔피언 최복수 관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부진대 경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소프라노 김수현님과 테너 신정훈 두 분이 이렇게 또 지도를 해서 오늘 멋진 합창을 보여드릴 겁니다. 신인상 수상했는데 저랑 동문이군요. 수필 소절 부분에 신인상
대상 수상의 비는 조미경님 모시겠습니다. 2019년 명인대상 소설부문 명인상 수상, 2020 한국문학신문 문학상 소설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 독하게 외치지 않아도 된다. 또 도저히 대한민국의 땅이 아니라고 그 누가 아무리 해줘도 독도는 불 있다. 안녕하세요. 지금의 나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아름답고 멋진 독도의 이상을 널리 전하고자 이 무대에서 조미경입니다. 저는 사업가지나 그에 대한 넘치는 애정으로 한국고문인 옆에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첫 시집 여백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월간 국고문학 시인 소설 스피릿 시인문학상과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대표 작가이자 자랑스러운 독도의 홍보대사가 되어 아름다운 저의 글로 독도의 이상을 또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제 생각 같아서는 모든 분들께 다 상을 드리고 싶은 심정인데 대회 규정상 제한된 인원만 선별할 수밖에 없어 많이 아쉽습니다. 참가자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여하여 용기와 도전을 보여준 참가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도 불가의 심사위원장님께서 멋지게 심사 때문에